그 제가 이제 축구화 리뷰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축구화 리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그 축구 관련 산업, 그러니까 뭐 축구 지도자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축구화 용품 관련된 용품 분야도 있을 것이고, 미디어 부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분야가 이제 유튜버들도 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는데, 그이 여러 가지 분야들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리뷰를 하면서 점점 느끼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가 지금 뭐 라이브 때도 한 번씩 말씀드렸지만, 소위 말해서 이런 축구 쪽의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하는 집 아니면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흔치 않다. 이게 꽤 오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하고 있고, 축구화를 사용하고 있고, 축구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옷도 입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뭐이 분야에 정말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제조를 하거나 디자인을 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단점은 뭐냐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다 두루 섭렵한 분들은 거의 없다. 의외로 제조 쪽에 그런 쪽이 많아요. 제조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나이키나 아디다스다 이런 대형 브랜드 쪽에서도 그런 브랜드의 한국 내 사업이라는 게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디자인과 제조를 하는 게 아니라 유통을 하는 쪽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뭐 전문가 제품에 대한 뭐 정말 축구하는 축구 아니면 의류면 의류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 좀 드물다 하는 걸 많이 느껴요. 이 축구하는 뭐 제가 리뷰를 하는 거는 의류도 가끔 하긴 하지만 축구화 좀 주로 하고 있는데, 축구화 리뷰는 제가 리뷰를 시작할 때부터 FG 축구화를 인조구장에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포지션별 축구화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그 뭐지? 제 브랜드에서 불러주는 제품의 특성에 대한 과대 포장, 그러니까 기능성의 과대 포장 이런 부분들을 꾸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리뷰어들, 리뷰를 보면서 선택을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 중에 이제 뭐 제품에 대한 특성을 각 리뷰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예를 들면 이 제품이 자기 발에 잘 맞다, 안 맞다. 뭐 이제 그거는 개인들이 선호한 축구화의 특성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잘 맞는 경우들이 대부분은 뭐 천연 가죽에 사용되는 제품들이고, 또 이제 이런 인조 가죽으로 완전히 되어 있는 이런 제품들은 그 핏상의 문제, 라스트의 문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잘 사용을 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다행히 그런 제품들을 신으면 좀 불편한 점도 있고, 이래서 이제 일본류 브랜드들의 축구화들, 예를 들면 AG, HG, 뭐 FG가 나오면 AG 아니면 HG. HG는 뭐 전형적인 이제 일본인들을 위한 신발이니까 그런 것들을 리뷰를 하게 되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대안을 찾기 힘든, 우리나라의 현재 인조잔재 상태에서 대안을 찾기 힘든 부분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일본류의 브랜드들 많이 소개하는 편인데, 그렇게 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리뷰를 쭉 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뭐 사실 그 다른 채널의 리뷰를 보지를 않아요. 그 알고리즘으로 걸려 들어오더라도 웬만하면 보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이 채널을 만든 거라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근데 어쩌다가 이제 제가 한번 검색을 해서 뭔가를 알아볼 때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으로 뜨게 되면 이제 볼 수밖에 없죠. 제가 모르는 것도. 왜냐하면 저는 뭐 축구와 관련된 정보, 발매 정보 이런 건 전혀 모르니까. 이제 그러는 와중에 지금 사이즈에 관련된 문제, 물론 이 사이즈에 관련된 문제 저희 여러 차례 다뤘어요. 후님도 그러고 저도 그러고. 그 핵심이 뭐냐면 정사이즈에 관련된 개념이고, 그 다음에 축구화를 예를 들어서 축구화의 정사이즈라고 규정하고,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정사이즈 이꼴 기존 발 측정 발 사이즈, 본인의 측정한 측 사이즈 플러스 5에서 10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규정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리뷰어들한테서 통용이 되고, 그게 이 저기 뭐지, 우리나라의 많은 이 소비자들 아니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한테 왜 이 그게 정 저 뭐지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공용화되고 있느냐. 최초의 리뷰어를 하던 사람들, 그러한 정보들을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거나 어디에다가 올린 사람들이 그런 글을 올리면 리뷰어들이 찾아보면서 자신들의 리뷰에 그걸 사용을 하고, 그 사용된 게 마치 정상인 것처럼 확산이 되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고 봐요. 문제는 뭐냐? 그러한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영상을 찍기 전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서 운동화 사이즈 고르는 법 이런 걸 쭉 검색을 하면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그냥 저녁에 가서 신어라, 자기 발보다 5mm, 10mm 크게 신어, 그게 다예요. 근데 간혹 그런 리뷰, 그런 일반적인 논들이 쭉 있는 데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특수화, 특수 경기 목적의 신발들, 축구와 스케이트와 역도와 이런 것들은 그 5mm 플러스 10mm가 적용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뭔 얘기냐, 특수 목적 신발인 경우에 발에 딱 맞아야 된다는 뜻이죠. 발에, 축구화는 전형적으로 발에 딱 맞아야 되는 신발 중에 하나예요. 그게 왜 그러냐, 축구는 신고 그냥 움직이는 일상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축구 공을 차야 돼요, 운동장에서. 그러고 그 공을 차는 동작, 발을 스윙하거나 하는 동작에서 벗겨지면 안 돼요. 물론 신발을 5mm, 10mm 크게 신었다 그래서 쉽게 벗겨지진 않지만, 여러 가지 구조적인 원인들, 지금은 뭐 이제 니트로 다 덮여 있고 이 엘라스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발에 잘 붙어 있죠. 신발 자체가 흔들림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상태에서 쉽게 벗겨지지는 않는데, 문제는 뭐냐, 벗겨진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역도와 이런 거를 비유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발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발이 흔들리게 되면 부상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축구화에 인솔을 빼서 신는 분들이 많아요, 선수들 중에. 그런 분들 대개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 인솔이 있는 그 인솔의 얇은 두께의 쿠셔닝 때문에 발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힘이 가해지면, 인솔이 예를 들면 우리가 축구화를 신고 운동을 할 때 전체 하중 60% 이상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갑니다. 나머지 새끼나 이쪽으로는 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발에 멍이 들어도 공을 찰 때도 역시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고, 근데 그 엄지발가락,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엄지발가락 양쪽 그 끝발가락 이런 쪽의 발가락은 서로 힘이 닿는, 힘이 사용되고 체중이 부과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인솔이 눌러지는 지점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가해지는 힘이. 그러면 플레이트가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 있으면 누르는 힘의 영향을 안 받는데, 거기에 인솔의 두께가 있어서 쿠셔닝이 있게 되면 누르는 정도의 미세한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그거는 어느 때 영향을 미치냐, 예를 들면 짚는 발, 킥이라거나 이럴 때 미세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면 회전을 하거나 움직일 때 발목이 접질리거나 하는, 한쪽으로 기울어 치우치면서. 그래서 이제 특수 경기 목적의 운동화들은 그 발의 흔들림이 아예 없어야 되는데, 발의 움직임, 신발을 신고 나서 발의 움직임이 없으려고 그러면 사이즈는 크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기본인 거죠. 근데 그 우리가 만약에 이제 많은 분들이 정사이즈로 어떤 제품이 나오면 리뷰어들이 플러스 5를 하세요, 마이너스 5를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도 뭐 5mm를 내리세요, 올리시다 아니고, 어떤 분들은 반 다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드렸지만 반 다운 뭐 이런 거는 US UK 기준으로 점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7.5, 6.5 하는 뭐 .5라는 그 예전 인치 단위에 사용되는 그 사이즈 기준으로 나오는 것들, 거기에 기반하고 있는 사이즈 때문에 .5 하나는 특이하게도 밀리미터 단위로 우리가 축구화를 다 사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인치 단위의 기준으로 되어 있는 US UK 사이즈를 써서 또 얘기를 해요. 반업, 반, 뭐, 다운, 이런 거. 그러니까 리뷰어들이 리뷰하는 내용,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상식선에서의 인식조차도 없어요, 본인들이 뭘 말하는지. 예를 들면 정 사이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정 사이즈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O 사이즈나 부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정부 아니 반 사이즈가 있어야 돼. 정에 반대되는 사이즈나, 정에 그 예를 들면 정이 올바르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다 하는 부 사이즈,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정 사이즈가 있고 부 사이즈가 있으려 그러면 표준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얘기하려 그러면 스탠다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공통으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개별의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 제조사나 아니면 객관에 대한 어떤 수치로 제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느낌이면 안 돼요. 정 사이즈는. 그 지금 우리나라 대표들이 신고 정 사이즈인데 정 사이즈로 나왔는데 5mm 다운해라. 완전 5mm 업해야 될 것 같다. 그럼 정 사이즈 기준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는 개인이 본인이 느끼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이즈가 정 사이즈로 둔갑이하는 거죠. 정 사이즈는 사실은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그거는. 왜냐하면 스탠다드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푸마 제품이 울트라 있고 뭐 예를 들어 퓨처 있고 플래티늄 있고 뭐 킹탑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있으면 푸마 제품의 255 사이즈는 보드상 핫보드 신발 이 그 알창 이거를 빼고 신발 안쪽에 내부에 이 저 라스트가 만들어진 기준이 되는 보드 사이즈 기준으로 몇 미리 이게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가정에 그게 255mm면 255의 스펙이 있겠죠. 그 스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신발의 외형 구조, 인솔의 인솔의 두께, 그 다음에 이 신발 도입부에 락다운의 두께 하는 이 패딩의 두께, 그 다음 신발 내부에 라이닝 천과 패딩의 두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동일한 라스트를 사용하더라도 신발 구조적 이유들 때문에 각각의 신발의 실제적 착화감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런 제품을 신으면 여기에 패딩 많이 처리되어 있는 예전에 이런 제품들과는 사뭇 길이감이 다르다 이거죠. 동일한 255의 라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라스트라는 이때 라스트라고 부르는 건 그 목형을 말하는 겁니다. 신발 제조에 사용되는 그 목형의 길이는 255나 250, 260 이런 것들이 스탠다드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푸마 제품을 신는데 예를 들면 킹 플래티늄을 내가 신었을 때 255가 잘 맞았다.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푸마 제품의 255 사이즈가 킹 플래티늄에서 느낀 255가 내가 항상 신을 때 그 제품이 255다 하면 그게 스탠다드가 돼요 나에게. 그러고 나서 퓨처를 신는데 255가 안 맞고 250이 맞고 245가 맞아요. 그러면 푸마의 기본적인 라스트로 내가 알고 있는 신고 있는 이 킹 플래티늄의 255랑 퓨처의 255보다 다르다고 느끼죠. 그러면 어떤 비유가 가능하냐? 푸마 킹 플래티늄에 비해서 퓨처는 신었을 때 길 앞쪽에 남는다. 동일 사이즈에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래티늄을 250을 신으신 분들은 뭐 퓨처를 240을 신으십시오. 이런 얘기는 가능해요. 그런 얘기는. 왜냐하면 동일한 255를 구입을 했는데 실제 신었을 때 내가 느끼는 착화감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때 정 사이즈는 뭐냐는 거예요. 그때. 왜냐하면 기준을 플래티늄으로 잡는 사람과 퓨처를 잡는 사람이 두 사람이 만약에 손잡는다 그러면 퓨처를 250을 신고 발이 앞에 남는 상태로 신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퓨처 255의 길이감이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길이감이 되고 플래티늄 255를 신은 사람이 퓨처를 신었을 때 255에서 길이감이 앞에 남게 됐을 경우에 나는 이거 못 신으니까 245로 내려간다고 신을 경우에는 이 사람에게는 플래티늄 기준으로 보면 255가 아니라 255가 되지만 퓨처 개념으로 가게 되면 245가 돼야 되니까 그때는 어떤 기준점이 되는 사이즈 푸마의 퓨처는 255가 앞쪽이 남고 킹은 딱 맞다 길이상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푸마의 255라는 거를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퓨처인 경우에는 245를 신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정 사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필요가 없어져요. 그냥 푸마의 255다 그러면 푸마사가 만든 255가 존재할 뿐이고 그 255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신발 내부 구조나 신발의 특성상 신발을 실제 신었을 때 그 사이즈 감히 제품마다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어서 나는 245를 선택했다 250을 선택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그 경우에 소위 말하는 정 사이즈라는 게 그 제품의 예를 들면 스탠다드 사이즈를 의미한다고 하면 그냥 그거는 255 내가 원래 신던 그게 그냥 정 사이즈인 거예요.
그러니까 푸마의 255랑 아디다스의 255가 다 어떻게 다르고 그 다음에 나이키의 255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문제가 있죠. 근데 각 브랜드들은 말씀드렸지만 라스트 상으로는 255는 255의 길이를 갖고 있는 목형을 제작을 해서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기준. 그 기준 하에서 어떤 사이즈를 신으면 사이즈가 맞고 어떤 사이즈는 길이가 남고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정사이즈를 신는 축구화를 내가 발 길이를 잰 다음에 거기서 5나 10을 무조건 추가한다. 이거 자체가 우선은 말이 안 되고 그거를 내가 신은 사이즈를 가지고 크게 신고 나서 그걸 정사이즈라고 얘기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똑같은 제품을 그 사이즈로 그 똑같은 실측 발 크기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 사이즈로 신지를 않거든. 나에게 맞는 사이즈가 정사이즈는 아니라 이거야. 나에게 맞는 사이즈인 것 뿐이지. 왜냐면 다른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9를 신고 있는 사람이 270을 신는 거 정사이즈라고 하는데 259인 사람이 250, 260을 신고 255를 신고 정사이즈라 얘기한다고.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럼 내가 정사이즈에서 5mm 다운해라 아니면 정사이즈대로 신으라고 하는 것과 259에서 270을 신고 정사이즈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누구 말을 믿어야 되느냐 시청자들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사이즈라는 개념을 쓰지를 않고 내 발 길이가 얼만데 내가 난 얼마를 신었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정사이즈로 대비를 한 다음에 내려 신으라 올려 신으라 하는 거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과의 충돌 문제가 생긴다는 사이즈에서. 그래서 리뷰를 할 때 그런 점들을 우리가 신경을 쓰고 리뷰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부분을. 그럼 신발을 왜 크게 신느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왜 5mm, 10mm라는 일반적 도식이 형성되어 있냐는 건데 뭐 보통 신발을 신으면 사실 5mm, 10mm 크게 신는다고 해서 신발이 쉽게 벗겨지진 않아요. 근데 신발을 딱 맞게 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발의 흔들림. 다시 말하면 신발과 발 사이에 이격이나 간격이 없도록 하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축구화에서 높은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에게 커스터마이징을 제공해줄 때 발의 신발의 목형을 직접 그 선수에 맞게 만들어놓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그 길이를 맞추기 위해서 푸마는 양말 신는 거를 감안을 해서 2.5mm 단위로 선수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아디다스 나이키는 1mm 단위로 목형을 그대로 제작한다 이거예요. 거기 맞춰서 주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손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은 다 맞춤 축구화를 신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말에. 크게 신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또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딱 맞게 신는 경우에 이제 발이 불편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운동화라든지 신발에 구두라든지 등산화라든지 뭐 그런 신발들 리뷰하는 사람들이 플러스 5에서 10mm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보통 일반적으로 하루에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한 등교를 하면서 신발을 신는 경우에 아침 7시나 8시부터 해서 저녁 퇴근할 때 저녁 8시까지는 아니면 뭐 학교에서 학교를 하는 오후 6시 뭐 이런 시간을 잡으면 보통 한 사람이 신발을 신고 있는 시간이 8시간에서 10시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어떤 운동 하나를 신는데. 근데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에는 모든 체중을 신발이 다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이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발이 미세하게 늘어나요. 그게 늘어나는 정도가 언제까지냐. 아침과 오후의 시간을 재면 발 전체 크기에서 10에서 20%까지 최대 늘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게 미리상으로는 얼마냐. 보통 5mm에서 10mm 정도 늘어난다 하는 게 통칭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통 신발을 살 때 아침에 사지 말고 저녁에 사라. 오후에 사라는 게 뭐냐. 발이 최대한 늘어나있을 때 사라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맞출 수 있다고. 근데 축구화는 아침에 사용할 수도 있고 저녁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착용 시간 자체가 짧아요. 아마추어들은 운동장 나가서 3시간, 4시간 신고 계속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프로 선수들인 경우에 90분에서 120분 사이를 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래 신고 있을 필요가 없는 신발이니까 신발이 늘어날 거,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발이 늘어날 거를 걱정할 필요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따라서 축구화는 처음부터 딱 맞게 신어야 된다 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크게 신을 거의 장점이 뭐냐? 뭐 벗겨질 수도 있고 뭐 마찰해서 뒤가 까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딱 맞게 신으면 발이 아프다. 물론 발이 아플 수는 있어요. 뭐 내가 프로 선수도 아닌데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아닌데 발이 아플 필요가 있냐 그런 얘기를 그것도 물론 정당한 얘기긴 해요. 근데 사실 축구화를 딱 맞게 신는다고 해서 발톱에 멍이 닿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 거는 어느 왜 멍이 드느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강한 힘이 뭐 예를 들면 급정거 이런 걸 하면서 강한 힘이 발가락 끝에 전달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게 멍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킥의 대부분은 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새끼 발가락까지는 거의 사용되지 않아요, 킥에서는. 주로 어디가 사용되느냐? 엄지와 두 번째 발가락 사이, 엄지, 엄지 발가락 사이에서만 공이 컨트롤이 된다 이거죠. 롱킥을 하거나 인프론트를 하게 되면. 아니면 인사이드를 차거나. 그 어쨌든 간에 직접적인 데미지가 제일 많이 가는 경우는 요 엄지 발가락 쪽인데, 이 엄지 발가락에는 일반 발과는 다르게 뼈는 다른 부분이 뼈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여기는 발톱이라는 얇은 저 조직이 발등을 덮고 있죠. 이 발가락을. 그 여기가 이제 데미지를 강한 충격을 받기 때문에 멍이 들거나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축구화를 온전하게 제대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신발을 딱 맞게 신을 수밖에 없다. 왜냐? 그래야만 발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럼 만약에 발이 흔들리는 게 상관없다. 그럼 굳이 축구화를 살 필요가 없어요. 풋살장 가서도. 발이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고 가볍고 그 다음에 뭐 직접적인 터치감을 내가 얻고 싶다. 그러면 사실은 일반 조깅화를 신으셔도 돼요. 왜? 요즘 운동화들 보면 니트로 만들어진 거 많고 통풍성 좋고 어퍼가 얇기 때문에 패딩이 없어서 직접적인 터치감이 좋고 그 다음에 밑에 여기 아웃솔에도 어쨌든 고무로 다 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다만 내구성이 약한 부분은 어디냐? 천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마찰에 공을 때리게 되면 천이 닳아서 구멍이 나거나 아니면 그 미드솔에 들어가 있는 에바 스폰지가 빨리 망가져서 신발에 내구성이 현저히 저하되거나 그 다음에 신발이 이 운동화인 경우에는 이런 어퍼 그죠? 축구화의 가죽이나 아니면 인조 가죽이 주는 단단한 어퍼의 홀드성이 없기 때문에 발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되게 뭐냐 운동화는 신어도 되지만 이 스터드 예전에는 이제 이 스터드가 맨땅이든 어디든 이 스터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축구화를 사서 신었는데 지금처럼 인조 구장이 많아지면 사실은 그 런닝화에 있는 아웃솔만 하더라도 그립이 훌륭하게 나와요 인조 구장에서 그 정도 그립에 이제 그 미드솔이 있기 때문에 에바가 망가지지 않는다고만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이드 좌우로 흔들리는 것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뭐 나이키 니트 축구화나 나이키 그 베이퍼플라이 신발을 운동화를 신는 거나 큰 차이는 없어요. 어퍼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어차피 패딩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충격이 비슷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사이즈를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이 신발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리뷰를 할 때 한 가지 중요한 게 여기야 되는 거는 이 신발에서 예를 들면 축구화나 뭘 사게 되면 여러분들 지금 뭐 이제 스탠다드 핏 나오고 와이드 핏 나오고 슈퍼 와이드 이런 거 나오죠 나오는데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을 안고 있냐 신발에 대해서 우리 옷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펙이 나올 때 실측이라고 하면 이제 가슴둘레 사이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위까지 거리 기장 전장 길이 소매 길이 이런 것들이 스펙으로 나와요 치수로 근데 축구화는 이 축구화가 나올 때마다 알려주는 거는 길이밖에 없죠. 길이. 255, 260, 245 이런 식으로. 길이밖에 없으면 축구화를 선택할 때 요소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발볼에 대한 건 알려주진 않아요. 신발들이. 이제 사는 사람들이 자기 발볼이 어느인지를 측정해보고 내가 넓다 안 넓다 이런 거를 또 인터넷에 누가 올리는 걸 보고 나는 와이드 핏이다 아니면 뭐 발볼이 넓다 안 넓다 발등이 높다 이런 거를 하는데 거기에도 객관적 지표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발볼이 넓은 거냐, 어떤 발볼이 좁은 거냐가 나와있질 않다고요. 객관적 데이터로. 그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준호가 신발 만들 때 1500명의 중고등학생들을 몇 년 단위로 계속 추적해서 라스트를 변경하듯이 한 건 그러진 않는다고 해요. 그 신발은 축구화는 나오면 길이밖에 없어요. 알려진 정보는. 그럼 길이를 맞춰야겠죠. 구입하시는 분들은 근데 길이를 맞추는데 길이를 맞춰보니까 발볼이 안 맞다 그러니까 난 이걸 대신 신고 싶어 그러니까 길이를 무시하고 발볼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축가를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어봤는데 내가 정말 신고 싶은 신발인데 신어봤는데 내가 255로 신었는데 신발 길이가 딱 맞긴 한데 얘가 너무 타이트해. 그러니까 이게 타이트하니까 파는 사람들이 사이즈를 업하라 업하라 5mm 크게 여유있게 신는 게 좋다, 양말을 신고 하면 그렇게 하면 맞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이즈를 다 업해서 신다 보니까 제 발 크기에 맞게 제대로 신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축구 선수들 제외하고 나면 거의 아마추어에 없다 이거예요. 저희가 보면 저희 구독자 모임 같은 거 해서 나가서 신발 만져보면 전부 크게 신고 있다 이거예요. 사이즈를 5mm에서 10mm. 저희가 농담하면 그렇게 해요. 네가 그렇게 축구화를 신고 있기 때문에 네가 축구를 못하는 거라고, 실력이 안 늘고. 이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축구화부터 바꾸라고. 왜? 신발과 이격이 있는 한에서는 정확한 터치감을 얻을 수 없으니까, 정확한 타점도 얻을 수 없고. 우리가 공을 찰 때 만약에 신발 길이를 상상을 해서 5cm를 크게 신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내가 공을 찰 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발의 끝은 여기예요. 여기. 그래서 내가 공을 댈 때는 요 5mm의 신발에 있는 여유분의 크기를 가지고 내가 신발에 발을 대는 게 아니라 내 발이 다 내 발이라 크기를 내가 저장하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길이를 가지고 공을 찬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차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발바닥에, 이 발 땅끝에 이게 걸리겠죠,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실제와 그 다음에 실제 착용하고 있는 발의 길이와 신발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발을 차는데 오리발 같은 신발 큰 거를 신고 공을 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내 발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을 차서 설 수도 없고 보낼 수도 없겠죠. 바로 그 점 때문에 신발을 딱 맞게 신으라는 거예요. 축구라는 운동은 기본적으로 발이 불편한 운동이에요. 발에 충격을 가해야 되고 많이 뛰므로서 무릎이나 이런 데서 많은 부담을 안아야 되고. 그런데 리뷰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이즈를, 본인 스스로가 축구화를 착용하는 기본적인 사이즈에 대한 상식이 없이 본인의 발보다 10mm, 5mm 편하다는 이유로 발에 맞지 않은 신발을 억지로 신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당연히 편해지죠. 왜냐하면 발볼을 맞추다 보니까 길이가 커졌고, 그러니까 발이 움직이면서 다른 이제 발볼과 길을 동시에 맞추지를 못하니까 발볼을 맞추기 위해서 길이를 희생시켜 놓으니까 발이 안에서 놀 정도로 널널해졌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게 편하다고 봐. 그러니까 난 이게 편하니까 이걸 내가 신는다. 문제는 신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게 네가 신는 발의 정 사이즈는 아니라 이거야. 그거는 정 사이즈가 될 수 없고, 그 네가 신는 사이즈라는 거야. 내가 신는 사이즈는 맞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리뷰를 할 때 내가 신는 사이즈, 내가 내 발 길이보다 10mm, 15mm 크게 신고 이게 정 사이즈인데 정 사이즈보다 5mm 다운 해라,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왜냐면 내가 259에서 270으로 신은 다음에 거기서 어떤 신발을 신어봤는데 크게 나와서 5mm 내렸다. 그럼 이 양반은 리뷰를 할 당시에 약 15mm 이상 큰 거를 신고 리뷰를 했다는 결과예요. 그럼 자기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을 신고 리뷰를 했다 그러면 그 리뷰 결과가 정확하겠냐? 과연.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5mm를 내려라. 왜 본인은 처음부터 5mm를 내려서 신지는 않았냐? 그 문제가 또 생겨요. 크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그리고 과연 5mm 내리는 게 맞는 것인지 10mm 내리는 게 맞는 것인지 그것도 알 수 없다 이거예요. 보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가 그 언급을 했던 미즈노 알파 모델인 경우에 저희가 토요일날 미즈노 거기 그 팝업 전시장 가서 테스트를 신어봤다 이거예요. 실착을 신어봤는데 그 제품인 경우에 255를 신으면 이렇게 누르면 10mm 정도가 넘게 남아요. 255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255로 내려가도 여기가 약간 누르면 엄지발가락 쪽은 남아요. 5mm 이상이 남는 게 이렇게 눌러져요. 근데 신발은 기본적으로 그 255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야? 딱 맞다는 느낌이에요. 55보다 보통 55를 신었는데. 그럼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미즈노 알파는 어퍼의 내부에 아무런 패딩이 없고 뒤축에 있는 부분도 이런 락다운을 하고는 그 스펀지나 이런 것들이 두툼하게 처리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앞코가 낮게 되면 실제로 발은 여기 딱 들어가서 요 발끝 부분에서 5mm, 10mm 앞에서 발가락의 크기,
엄지발가락의 크기 이런 것 때문에 여기 와서 먼저 닿게 되면, 먼저 닿는데 여기가 낮기 때문에 발가락 끝과 신발 모서리 사이에 공간이 남게 돼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일부 남는 구간이 생기는데, 실제로는 발이 그런 신발들은 여기에 와있다, 악포가 낮은 신발들은 이 정도 와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발가락 끝에 와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리뷰를 하거나 리뷰를 보시는 분들은 제품의 어떤 특성 같은 것들을 잘 이해하도록 위해서 리뷰를 보시고 찾아보시고 하는 건 좋은데, 사이즈와 관련된 내용들은 리뷰를 하는 사람들도 그러고 그 다음에 리뷰를 보는 사람들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사이즈라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건 본인들이 정사이즈를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은 본인 사이즈에 본인이 편하게 신는 걸 기준으로 본인이 정사이즈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정사이즈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스탠다드일 수가 없어요. 정사이즈라는 타이틀을 지닐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255 실측 발길이에서 265를 신고 정사이즈를 하고, 저 같은 사람은 255를 신고 255를 신어서 정사이즈라고 얘기한다고 이거예요. 그러면 정사이즈, 수많은 정사이즈들이 충돌하는데 거기 정사이즈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신고 5mm 다운하라고 그러고, 저는 그 원래 사이즈로 신으라 그러면 리뷰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이거예요.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 제가 답답한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축구화 리뷰계, 축구화 리뷰계 전체를 통틀어서 제대로 된 아주 기초적인 것들, 축구화의 기본 특성, 축구화의 사이즈, 축구화를 신는 방법, 축구화 세척 방법, 소재의 내구성과 관련해서 아직도 캥거루 가죽이 내구성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조 가죽보다. 온갖 잘못된 정보들이 돌아다닌다 이거예요. 이 축구화 리뷰에서도 보면 맞다 안 맞다, 그게 어떻게 개인 주관 차이가 맞다 안 맞다 했지만, 맞다 안 맞다의 주관적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틀린 부분도 있다 이거예요. 수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내용들을 가지고 리뷰를 하는 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리뷰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모든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자세히, 그리고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남들이 정사이즈라고 전달해주는 거, 아니면 남들이 예를 들어서 소재가 어떻다고 하더라 하는 거를 믿지 마시라 이거예요. 리뷰하시는 분들조차 본인들 스스로 경험해보고 본인들 스스로 자리를 찾아봐서 정말 캥거루 가죽이 인조 가죽에 비해서 내구성이 떨어지느냐 그런 걸 찾아보고, 그 다음에 사이즈라는 게 어떤 식으로 해서 구성이 되고 만들어진 거냐, 그 다음에 신발이 만드는 제조 과정상에서 사이즈는 뭘 기준으로 만들어지냐, 이런 내용들을 좀 찾아보면 함부로 내가 정사이즈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이미 먼저 리뷰를 했던 친구들이 정사이즈다 뭐다, 나는 어디서 5mm 크게 신는다, 10mm 크게 신는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해놓고 그걸 축구에 다 적용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이 축구화 리뷰를 하는 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축구화 리뷰를 보시는 분들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은 그 흔히 말하는 축구화 리뷰, 이 축구화를 크게 신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축구가 잘 되느냐, 본인들은 다 그렇게 편하게 신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런 분들한테 늘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신발을 딱 맞게 신어보라고. 그 많은 게 달라진다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지금 좀 크게 신으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이라도 축구화를 한번 딱 맞게 신어보시라,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